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른 아침부터 원주 도심을 국화향기로 가득 채워놓은 이곳은 강원 감영인데요. 제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살랑살랑 국화꽃이 눈인사로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 가을 하면 국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향기도 좋고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뻐요. 아니 근데 피디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꽃을 보러 와야 돼요? 너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저희 국화 보러 온 거 아닌데요? 국화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데? 좀 다른 거를 배워야 돼가지고. 다른 걸 배운다고요? 국화꽃의 향긋함과 함께 특별한 그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향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딱 하루만 열리는 특별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강원 감영 마당에는요. 제일 먼저 곱디 고운 한복들이 줄지어 서 있는 체험장이 눈에 띄더라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한복을 입고 강원 감영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복과 관계된 일일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저도 오늘 한복을 입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실 평상복으로 한복을 안 입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저희 이제 바르게 살기에서 전통 문화를 지키고 또 이렇게 한복을 입음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은 다소곳해지는 그런 마음을 들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한복 체험 그리고 예절 교육.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 뛰어다녀요. 그냥. 근데 한복만 입혀놓으면 왜 다소곳해지는지 이렇게 한복을 입음으로 해서도 우리 어린이들의 인성들이 조금은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좀 이렇게 좀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동안 한복의 멋과 전통을 이어오고자 바르게 살기 원주시지회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복 예절을 비롯해 다양한 예절 관련 교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이 감영에 왔으니까 저도 예쁘게 입어보고 그 예절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해놓은 게 딱 떠올랐어요. 아, 요런 타입이 어울릴 것 같다라고. 저도 예절 교육을 받아보기 위해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어봤는데요. 안 입던 걸 입다 보니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도 이렇게 예쁘게 한복을 갈아입어봤거든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쁜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저 제대로 잘 입었나요? 얼굴이 예쁘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거는 옷걸음. 좀 속치마 안 입으셨죠? 안 입었어요. 속치마를 입으시면 좀 살아있는 느낌으로 약간 부해 보여서. 그러면 일단 옷걸음이 중요하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매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복의 예절은 역시 올바른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것부터라는 사실. 잠시 후 한복 입은 아이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가명 영내로 모여드는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건만 두 손은 공손해지고 모든 행동은 얌전해지는 아이들입니다. 잘 보살피라고 얘기를 해줬어. 누구한테? 여기 임금님이 그 관찰사라는 분, 여기 있는 분한테, 옆에 있는 분한테, 여기가 관찰사야. 저 관찰사라는 사람이 일하던 곳이 바로 강원 감영이야. 강원 감영이 어떤 곳인지 설명을 듣는 아이들. 하지만 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에겐 산책하며 바른 걸음을 배우고 사진 찍는 시간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강원 감영은 사실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더 뜻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강원 감영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500년 역사를 담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알리려고 많은 노력들도 해왔고 또 이번에 이제 국화 축제라든가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라든가 한복 입기 또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서 감영을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셔서 가을의 정취도 좀 느끼고 문화재의 소중한 가치도 느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화당에서 인사법과 옷매무새에 대한 예절 교육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자, 이 한복은 우리가 언제부터 입었을까? 저희요! 어? 옛날에! 옛날! 한복은 중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오로지 대한민국 거예요. 그야말로 바로 지금 맞춤 교육이 필요할 때 7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우리나라 한복에 대한 역사와 예절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지루할 사이 없이 재미있게 이어갔습니다. 아니 오늘 또 네. 예절 교육 받으러 온다고 우리 네. 선생님도 예쁘게 한복을 입고 네. 오셨네요. 네. 선생님은 한복 자주 입으세요? 아, 전 자주 안 입어요. 선생님들과 나서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한복 오랜만에 입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감회도 새롭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되게 아름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괜히 기분이 좋고 네. 막 다소곳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예절 교육이나 뭐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한복은 명절이나 이럴 때만 원해서 작은 행사 있을 때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절에도 배우고 한복에 대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하긴 하던데 어떻게 네. 오늘 수업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네, 한번 어린이집에 돌아가서도 한번 같이 예절 교육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교육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딘지 알아요? 네. 어디예요 여기가? 강원 가면이요. 강원 가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래요? 아까 공부했죠? 대보됐으면 막 여기 며칠 가면 있는 거랑 그다음 밤이 되면 막 놀아서 자는 곳이 아침이 되면 다시 일하는 곳이요. 아침이 되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던 곳이라고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여기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일하고 일하게 하고 재밌게. 오늘 예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배운 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인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 입으면 이렇게 누구나 다 다소곳해지나 봐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예쁘게 손을 모으고 있네요. 오늘 배운 예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 예뻐라. 우리 친구는 원래도 이렇게 얌전해요? 아니면 한복을 입어서 더 얌전해진 거예요? 한복을 입어서요. 한복을 입어서 더 얌전해진 거예요? 우리 한복 좋아요? 네. 매일매일 입어도 좋겠어요? 멋과 전통이 담긴 우리 한복 많이 잠시나마 국화꽃향기와 함께 한복 예절을 배우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의상 크마모토 사랑해요. 일단 제 목표는 일본인 친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교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울산과 구마모토 청소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1일 일본 구마모토로 가기 위해 울산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직 친구들의 얼굴엔 긴장 반, 설렘 반, 어색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출발하기 전 이번 여정에서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전달받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류 구마모토입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또 청소년들과 함께 울산시에 대해서도 또 저희는 얘기를 하고 아니면 구마모토 친구들은 구마모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모이게 됐습니다. 구마모토랑 이제 울산이랑 오랫동안 이제 그 자매 결혼 같은 걸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청소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서로 문화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기 위해서 구마모토로 오늘 떠나게 됩니다. 울산과 가까운 규슈의 한복판에 있는 구마모토는 김해공항에서 후쿠오카 공항까지 비행기로 1시간, 차로 또 1시간쯤 더 가야 하는데요.
짐을 풀 새도 없이 일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구마모토 시청으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본어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일본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되나봐요. 아, 네, 좀 떨립니다. 일본어 일본학과로서 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아, 같은 일본학과라서 울고 싶어. 긴장이 되네요. 지금 급하게 정리를 하고 빨리 외워야 돼요 지금. 일본 유학하시는 긴장돼요? 아, 너무 긴장돼요. 일본어로 통화하는 하지메마시테 와타시 노 나마에 마케소루 데스. 고토시테 21 데스. 아, 21이 나리마스. 아이테 혼토니 우레시 데스. 잘할 수 있겠죠? 일본어로 열심히 준비한 인사를 구마모토 친구들에게 건네보는데요. 3日間の間貴重な経験をたくさん積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大学の日本語学科のアンジュランと申します。貴重な経験さ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あ、こんにちは。とても新しい発見や出会いでいっぱいの素晴らしいものになることを心からお祈りします。 水のいでものとかですね。おしゃれしてきました。はい。ウルサン、熊本、サラエボ。学生たちにはぜひ日本の学生とたくさん交流して、たくさんの思い出を作ってもらい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それをぜひ韓国ウルサンに帰って、SNS などで発信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そして、いつまでもこのお互いの文化交流が続いて、良き隣の友として、お互いが発展していく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드디어 본격적으로 일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쭈뼛쭈뼛 낯을 가리는 것도 잠시. 일본 친구들이 먼저 애교 섞인 한국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봅니다. 끝났겠다고 하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마모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한양 사카에다 보노카라고 합니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구마모토. 마 라크니 유진 짱대. 이때 뭐 최고 얘기하다가 같은 공통 관심사 찾아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캐릭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대화가 잘 통해요? 옆에 미코가 좀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말 잘해요. 그룹으로 모기ました. 네. 오늘 스케줄은 同じだった. 자기소개하고 아직까지 자기소개랑 그리고 좋아하는 거. 일본 문화라든가 그런 간단한 거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자세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잘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 같이 김치!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 긴자거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환영 만찬회. 음식은 만국 공통의 언어라고 하죠. 말고기 육회 같은 구마모토의 특산물을 함께 즐기며 허기도 채우고 말과 말 사이의 어색함도 채워봅니다. 그릇이 접시가 없어요. 담을 곳이 없어요.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어 대? 예? 네? 어? 신선한 거 먹어야 돼. 육회. 그러니까 먼저 먹어. 오늘 먹어볼 고기는 말고기인데요. 맛있어요. 아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거 같이 먹으면서 친해지는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밥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의 메뉴도 좀 보면서 뭘 가져왔나, 뭘 좋아하나 이런 거를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人ともすっごい優しくて参加してよかったです。感動しちゃった。バラバラ。
아, 저희 둘 다 너무 약간 상냥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하네요. 저희 또 감동받아가지고. 한 게 없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좋아해? 구마목이 반겨주는 구마모토의 둘째 날이 밝았네요. 어제 저녁 음식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면 오늘은 의식주 중에 옷, 현지 전통 의상 기모노를 입어보러 왔습니다. 서로에게 어울리는 기모노를 골라주는 동안 깔깔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네요. 한복과는 또 다른 질감과 색감에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한 번도 안 입어봤고 이게 전통 옷 체험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온 김에 입어봐야죠. 이게 바로 TPO의 바른 예! 남학생들은 일본의 무사처럼 여학생들은 기모노를 차려입고 센스 있는 포즈?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구마모토 성입니다. 이 구마모토 성은 울산 외성, 서생포 외성을 지은 가토 기요마사가 쌓아올린 성인데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여파로 다시 쌓아올리는 중인데 이 모습이 마치 한일 양국 관계와 닮았습니다. 이 구마모토 성은 옛날에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쌓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민간 교류를 통해서 구마모토 성처럼 다시 아름답게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흐른다. 지난 역사를 뒤로하고 현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갔던 시간. 지난해 가을, 강원도 각지의 학생들이 한 무대에 섰습니다. 도내 스쿨 밴드들이 끼를 마음껏 발산했던 강원 스쿨 밴드 락 페스티벌. 좋아서 하는 거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강원의 꿈나무들. 이날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다. 올해 첫 출사표를 낸 신생 밴드 두 팀. 퇴계중학교 포린 밴드와 봉이고등학교 이미온 밴드. 베일에 감춰진 두 밴드의 무대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이미온 밴드입니다. 우와, 노래 멋있어. 이야. 포린 밴드 파이팅! 두 밴드의 연습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2021년 개교한 춘천의 퇴계 초중학교. 4교시 수업 후 12시 반, 점심시간이 시작됐는데요. 뭐가 그리 급한지 불이 나게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음악실로 달려옵니다. 설마 벌써부터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거니? 얘들아, 소화는 시켜야지. 그런데 저마다 악기 연주를 준비하는 모습. 이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퇴계중학교 포린 밴드입니다. 2학년 4반 채원입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드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쾌감이 드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라라랜드에서 미아앤 세바스찬이라는 노래를 피아노 연주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선율이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유튜브로 학교 축제에서 기타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멋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일단 다른 악기들하고 합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연하는 게 가장 매력 있는 게 아닐까. 진짜 너무 하이틴 그 자체예요. 너무 즐거워요. 웹 드라마에서 막 보던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설레고. 포린 밴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밴드 동아리입니다. 학생들의 의지를 존중해 학교에서도 악기와 연습 장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단한 동아리인데도 놀라운 실력과 단합을 뽐내는 포린 밴드 멤버들. 이렇게 매주 모여 연습하며 교내에서 버스킹을 하기도 하고 학년 불문 뜨거운 우정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공연을 보고 입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줄을 잇는다는 말씀. 오디션을 봤고요. 저희는 실력보다도 이제 직접 정민이나 이 친구들이 면접을 봐서 성실하게 같이 진짜 합을 이뤄서 잘 즐겁게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직접 뽑았어요. 네. 학생들이 좋아한다면 선생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실용음악은 클래식과는 결이 다른 만큼 도내 음악 선생님들은 이렇게 따로 모여 밴드 악기를 배우고 몸소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듣기만 했을 때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귀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가 이렇게 박자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막 저도 베이스 처음 연주해보지만 막 배워서 해보니까 쉽지 않다는 거를 느끼고 아, 더 아이들의 시각에서 지도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각자의 반에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밴드부 멤버들. 점심시간에 한바탕 스트레스를 풀고 와서일까요? 수업에 집중이 더 잘 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다시 음악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는 포린 밴드를 위한 특별한 멘토가 학교를 찾아옵니다. 밴드 7시 반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김재헌 씨. 한 명 한 명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는데요. 으딱 한 번만이라도 도로 가야 돼. 어려워요? 네.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박자 잡는 게 평소에 잡던 대로 습관이 생겼다고 바뀌니까 좀 어렵네요. 전문 뮤지션이 지켜보고 있으니 괜히 더 긴장되는 분위기. 하지만 꼼꼼한 조언을 통해 합주의 완성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코드 넘어가는 것도 코드와 코드 사이에 공간이 너무 짧아서 자꾸 빰, 빰 이렇게 나오지 않게 이어지게 최대한 이어지게 한번 해보자. 우선은 합주가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진행이 잘 되게 거기를 가장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 개인이 개인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개인 연습 안 된 친구들 따로 봐주고 무대에 서서 아이들이 잘 즐겁게 해야 되니까. 스쿨밴드 락 페스티벌 무대를 목전에 둔 막바지 연습. 많은 관객들 앞에서 포린 밴드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하는 것도 많은 시기. 학생들에게 밴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밴드와 음악은 저에게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밴드랑 같이 합을 맞춰보고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제 일상 속에서 제일 기쁜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서 저에게 밴드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면 또 재밌게. 저에게 밴드란 사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소중한 중학교 학창시절을 밴드부와 함께하면서. 저에게 밴드란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저의 중학교 마지막 생활을 빛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밴드란 새학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새로운 반에 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 그 떨림과 그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떨림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스쿨 밴드를 찾아간 곳은 춘천의 봉이고등학교. 봉이고 밴드 역시 지난해 9월 탄생한 신생 밴드입니다. 올해 이미원 밴드라는 이름으로 스쿨 밴드 락 페스티벌에 참여하는데요. 이 밴드의 특징은 선생님도 함께 무대에 오르는 사제동행 밴드라는 것. 아, 뭐 시선아, 캐논 코드가 뭐였지? G 아니에요, G? 잠깐만.
교실에선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으로 입장이 나뉘지만 무대 위에선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맞춰가는 동등한 멤버. 선생님 역시 동아리 지원을 위해 베이스 기타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베이스 너무 안 커? 괜찮아? 오케이. 드럼 좀 더 키워. 아, 드럼 잘 컷. 오케이, 오케이, 하자. 렛츠고. 일단은 베이스 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원래 음악을 하셨었어요? 아니요, 원래 음악 한 적 없고 부득이하게 제가 베이스를 교회에서 빌려서 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하는 고급 키보디스트까지. 저의 약간 우울한 삶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드러머 승혁이는 밴드의 중심을 잡아주는 인간 메트로놈. 노래를 듣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박자, 리듬을 맡고 있는 그런 악기잖아요. 그리고 스쿨 밴드와 함께 기타 인생을 시작한 기타리스트 김주몽. 작년 8월 여름방학 때 그때 기타를 처음 잡았고요. 기타가 너무 치고 싶어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씩 무조건 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기타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 이름이 들어간 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드라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애들이랑 친해지는 거나 아니면 뭐 리더십 좋은 것 같아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는 학생들. 소중한 학창 시절의 한 페이지가 음악으로 채워져 갑니다. 아낌없이 쏟아내는 청춘의 에너지, 나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면서도 다른 악기에 귀를 기울이며 합을 맞춰가는 희열. 자고로 흥은 퍼져나가는 법이죠. 무대 위의 밴드가 즐거우니 객석도 절로 들썩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 선배, 선생님 덕분에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일단 학생들이 같이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서로가 같이 팀을 만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면서 아이들이 사회를 배워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른 이유는 없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똘똘 뭉친 강원 학생들의 밴드. 도내 학생 뮤지션들의 멋진 무대가 펼쳐질 2023 강원 스쿨밴드 락 페스티벌. 이들의 열정 넘치는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걷는 거 많이 좋아하고요. 등산, 오르모르기, 그리고 둘레길 걷기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먹고 살아요. 운동 아니면 죽어요. 걷기 좋은 가을, 가까운 우리 동네. 지금 걸어보아요. 집에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요즘. 이 가을을 느끼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서 오셨어요? 연동에서요. 연동에서 왔어요. 바닷길 좀 걷고 싶어서 왔어요. 아, 여기 건강도 챙기고 나름 여기 오면 활력도 되찾으려고 한번 와봤어요. 걷기 행사를 통하여 걷기가 만성질환과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 걷는 동아리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 몸풀기는 필수죠. 넷. 근데 걷기,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요? 걷기는 관절에 부담도 없고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몸 건강, 마음 건강 해지는 걷기라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건강하고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코스는요, 화북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요.
화북포구를 시작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 곳곳 여러 유산과 자연 풍경을 보며 걷는 길입니다. 왜 했냐고요? 예. 건강 좀 해보려고. 좀 걸으면 건강해질까. 오늘 이렇게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너무 기분 좋아요. 몸도 가볍고. 좋네요. 부담 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호흡대로 걷는 길. 가족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 더 행복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남편하고 둘이 오붓하게 걸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걸으니까 더 힘든지도 모르겠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와이프랑 이렇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 뭐 건강해지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와이프랑 추억을 또 쌓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선 고혈압, 당뇨가 있으니까 걷는 것이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죠, 뭐. 역시 걷기는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보건지소에서 하면은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삼명해수욕장을 꾸준히 맨발로 걷기 하고 있거든요. 화북마을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 참 많은데요. 특히 이곳 시가 있는 등대길은 화북의 시그니처 장소입니다. 시인들과 아이들까지 다양한 이들의 시가 새겨져 있는 감성 로드죠. 잘 썼어요. 6학년짜리 애들도 있고 하나 시간을 지내고 다 초등학교 애들 있어요. 시는 읽어야 제맛이죠. 행복한 등대 밤이면 배들이 불놀이 낮에는 갈매기 외가리 친구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얼굴을 간지럽히는 파도 화복 등대는 행복한 등대. 어? 이건 또 뭔가요? 엽서 같은데요? 내가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엽서를 쓰고 3개월 뒤에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만큼 그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다짐을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누린 우체통 엽서 쓰기 행사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쓴 편지가 몇 달 뒤에 천천히 도착하는 건데요. 오늘의 다짐이나 생각을 그때 다시 되새겨 볼 수 있겠네요. 여태까지 엽서를 이게 뭐 쓸 기회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여한다는 게 좀 새로운 감회가 깊네요. 바다와 하늘과 걷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서 나는 오늘 최고의 멋진 날을 추억하게 되었다. 건강한 오늘의 모습을 잊지 말고 3개월로 나의 오늘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음에 지금 나는 한 번 더 설렌다. 저는 이렇게 동네에서 행사하는 걸 처음 참여했거든요. 화북 바닷가가 이렇게 이쁜 줄 오늘 다시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함께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에 쉼을 주고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걷기. 혼자, 둘이, 그리고 모두 함께 이 가을을 걸어요. 깊이 있는 여행을 위한 안내에서 속속들이 알고 떠나는 여행 길잡이 속 깊은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속깊은 여행 출발을 해봅니다. 한여름의 포항도 좋지만은요, 가을의 포항 역시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걸으면서 우리 포항을 느낄 수 있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걸으면서 포항을 느낄 수 있는 코스, 요즘과 딱 어울리겠다 생각이 드는데 짧게 주제를 얘기하자면 오래된 미래. 오래된 미래. 오, 멋있을까요? 말은 상충이 되지만 뜻은 와닿을 거예요. 오래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도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미래지만 결국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오래된 미래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곳 영일대해수욕장을 출발로 걸어서 볼 수 있는 예전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들까지. 그렇죠. 저는 오늘 단디 준비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도 제 픽이 나을 겁니다. 지금부터 속깊은 여행 출발하시죠.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걸어서 만나는 오늘의 여행. 영일대 해수욕장을 출발해 오래된 골목길의 이야기부터 특별한 먹거리까지 중앙동을 더 속속 깊이 만나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영일대 북부시장. 이곳에선 포항의 명물 등푸른 막회를 맛볼 수 있는데요. 포항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막회 이야기 만나볼까요? 사실 도착을 해서 기분 좋은 장소들이 많지는 않은데 예. 확실히 시장에 오니까 활력이 생기네요. 그렇죠. 예. 오래된 미래의 오늘 주제에 저희 첫 픽 장소는 영일대 북부시장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저희가 잠시 걸어서 이곳에 왔어요. 그렇죠. 영일대 해수욕장과 걸어서 올 수 있을 만큼 가깝고 포항 시민들에게는 사랑받는 곳이긴 한데 맞습니다. 이곳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래된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북부시장은 1955년에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뭐 벌써 역사도 굉장히 길었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물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계셔서 오래된 미래의 첫 번째 픽으로는 가장 최적의 장소다. 북부시장 안쪽으로 좁다란 골목길을 걷습니다. 와, 다닥다닥 붙은 오래된 집들이 색다른 풍경을 만드는데요. 저도 북부시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이 골목에 골목을 들어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좀 달라지네요. 여기가 이렇게 좁고 높은 2층 건물은 사실 우리 전통 가옥으로서는 잘 못 보는 데잖아요.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형성되었던 그런 적상 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아직까지 그대로 원형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뭐 이후에 뭐 약간의 개량은 있었지만 그때 흔적이 보이니까 네. 이 골목에 오면은 골목 문화 그리고 조금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옛날의 모습들 하지만 미래의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시장한 골목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미래.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적상가옥들은 미래 세대에게도 잊혀져서는 안 될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겠죠. 여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다.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래된 미래네요. 오래된 미래. 등푸른 막회 시장에 왔으니 막회 맛도 봐야죠. 싱싱한 등푸른 생선을 잘게 듬뿍 썰어서 여럿이 같이 먹도록 푸짐하게 나오는 것이 막회의 특징. 사실 이 등푸른 막회가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좀 익숙하기는 한데 그렇죠.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등푸른 생선 자체가 이게 싱싱해야만 먹을 수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산지 가까운 데서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포항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 우리 포항의 시어가 청으로 네. 지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콤달콤 양념장으로 버무린 등푸른 막회.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이 맛. 말해 뭐해요. 맛보러 오셔야겠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저의 픽은요. 포항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곳 포은중앙도서관입니다. 사실 이곳 포은중앙도서관은 자리로서만으로도 포항의 오래된 역사를 그렇죠.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포항의 구도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항시청이 이곳에 있었죠. 당시에는 덕수동, 지금은 중앙동이라는 행정명을 쓰지만 덕수동의 포항시청은 포항의 그냥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죠. 시청이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이 어떻게 바뀌느냐, 개발되느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도서관이 생기면서 지금 또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멋진 건물로 탄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쉼터인 포은중앙도서관. 멋스러운 외관에 일단 눈이 가는데요.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양한 도서 자료와 책 읽기 좋은 편안한 공간은 기본. 그런데 영석 씨가 이곳을 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만화책? 예전에는 만화 본다 그러면 등짝 스매싱이었는데 그렇죠. 도서관에서 만화를 보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만화도 뭐 확연한 어떤 문화 콘텐츠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만화 자료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포은 도서관에서 만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만화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알고 있고요.
포항에서 또 만화 축제를 아마 이런 거점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보면은 도서관이라는 문화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만화에도 페스티벌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축제도 하고 예, 뭐 그런 강연회도 이루어지는 거 보면 책만 보는 곳이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 거점으로서 지역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문화 거점이 아닌가 도서관의 기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다 둘러봤어도요. 네. 여기가 제일 좋네. 만화방이? 좋아하는 책도 읽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즐기고 멋진 풍경을 보며 산책까지 즐길 수 있는 포원 중앙도서관. 그런데 아직 볼거리가 남았다는 말씀. 미래를 만난 도서관 실감서재를 소개합니다. 도서관에 왔는데 도서관이 아니에요. 오, 그래요. 분위기가 뭐랄까요? 굉장히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아, 저는 과학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네요. 그죠. 예. 뭔가 도서관이 공부를 하는 곳이었다면 이곳은 공부를 하는 곳을 넘어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미래의 도서관의 느낌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실감서재라고 하더라고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이곳 포항에서도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예요. 예.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다면 굳이 어떤 도심이 아니라 바다나 외지에도 가능해지겠다. 그렇죠? 네. 미래는 뭐 그렇게 이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도서관을 견학, 도서관의 공부가 아니라 도서관을 체험하고 도서관을 경험하고 네. 그로써 상상하는 곳.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저의 픽입니다. 네, 역시 미래네요.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도서관. 실감서재 터치 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검색을 통해 시각화된 추천 도서를 살펴볼 수도 있고요. 더 실감나는 책 읽기, 더 즐거운 독서 경험을 안겨줍니다. 와, 정말 멋진 미래죠? 오늘 속깊은 여행은 오래된 미래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다녔던 시장이라든지 도서관 뭐 누구나 한 번쯤 다 다녀보셨지만 그 안에 그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있고 맞아요. 또 두 개의 대척점을 놓고 보니까 훨씬 더 선명성이 살아나는 오늘 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 걷기 좋을 때잖아요. 네. 저희가 알려드릴 걷기 좋은 코스 걷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포항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제대로 된 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픽! 저도 픽! 시장부터 도서관까지 포항 중앙동의 속 깊은 이야기를 만나본 여행. 가을이 가기 전에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